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가 대표회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윤보환 증경 대표회장이 꿈을 만드는 사람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취임 예식에서는 변권능 직전 대표회장과 정여균 신임 대표회장이 서로에게 공로패와 취임패를 증정했습니다. 정신임 대표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위드 코로나 시대에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며 이 시대에 위드 지저스 운동을 펼쳐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 회장은 한기부협 상임총무와 총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원당 소망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